유튜브에 지금 영상이 지금 막 몇백 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된 것도 어쨌든 저는 어떤 공간이든 하여간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다 활용한다. 유튜브도 쓰고 페이스북도 쓰고 카톡도 애들하고 쓰고 있습니다. 애들이 뭐 싫은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되는데 지식이 널려져 있어가지고 선생님 무슨 감을 진로 하는 게 얼마나 진로도 이게 이벤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힘들지 않으셔요? 제가 좀 힘든데 원래 그렇게 이벤트 체험보다 소중한 일들이 많은데 근데 애당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진로교육법에 체험을 하도록 선생님은 무슨 말 하세요? 국어 요즘에 가르치시는 그 단원 이름이 기억이 나세요? 네, 언어 이야기라고 있고 언어 이야기? 영현아도 그 유튜브에서 언어 이야기 이렇게 한번 쳐봐. 요즘 하도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서 하도 네, 토론식도 있고 거꾸로 교실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수업 영상을 넣고 수업 시간에는 활동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래서 아주 내가 이제 수명을 다 했나 봐. 하루 안 보이네. 저기 제도 수명이 있어요. 앞에 그 렌즈, 그거 얼마 되면 가르침 해상도는 뭐 워낙 있죠? 언어 이야기, 여기 보면 어쨌든, 언어 이야기, 커플링? 아니, 그건 아닌가? 직원만 놓고, 선생님들도 올려놓으시고, 인간, 선생님은 무슨 말이야? 인간이 어지간하면 다 인간이 있던데. 네. 아시죠? 네. 뭐, 우리처럼 수업 시간에 막, 딱딱하게 안 해. 그냥, 그냥, 요거 중간고사 예상 문제고, 진짜 안 되면서. 선생님 무슨 말? 선생님? 네. 가정. 가정도 인간. EBS에서 있어요. EBS에서. 네. 선생님 뭐? 영어입니다. 아, 영어? 네. 영어가, 단원 제목으로 검색하면 거의 다 있어요. 굳이 만들 필요도 없어. 그럼 내가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고, 한게 될 때 소개만 해주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선생님, 과학도 저는 선생님은 무슨 거? 전 국어입니다. 국어?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간이 다 있어서, 저희 때는, 선생님이나 저희 때는 그 뭔가 학원을 들으려면, 자신의 종로 2가까지 갔어요. 저는 집 이하로. 그러면 버스로 한 시간 이상을 타고 학교 끝나고 어렵게 가서 수학 듣고 뭐 이랬어요. 성문 종합영어 듣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안에서 보면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다른 하루 다가오면 이거 왜 애들은 답답한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배워야 되지? 왜 배워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또 검색은 또 애들이 더 잘하네. 우리 가족이 뭐 외식을 하려고 하면 혹은 여행 가는 길에 뭐 맛있는 집을 검색하면 저하고는 상대가 안 돼. 얘네들이 검색하면 진짜 가서 먹어보면 맛이 기가 막혀. 얘네들은 검색도 한 수 위야, 우리보다. 그런 시대에 과연 교사는 무엇을, 수업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수업을 보면 애들이, 선생님들 공통된 고민이, 애들이
전국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애들이 무기력하다는 거야. 선생님들도 공감하세요? 네. 근데 재밌는 거 내 수업이 무기력한 건 아닐까? 애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내 수업이 아이들 코드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도 그런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가 파원중학교에 제가 99년인가 2000년에 강의 나가고 왔었어요. 여기에 그때 이제 ICT 막 초기에 ICT 활용 영어 수업 그래가지고 여기 가득 이 영어 선생님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ICT 활용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ICT는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입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요즘은 또 화두가 뭐예요? SNS야. 그때 저는 또 마찬가지예요. SNS도 스튜던트 네트워크 시스템.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안에 보시면 ET21 그러니까 돌봉치는 교실 여기 KET21 KET21 여기를 보시면 이 원고를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네, 원고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키시고 KET21까지만 쳐서 원고를 내려받으세요. 제2021 저희 영어방을 쓰려고 했던 거라서 코리아 잉글리시 티처 1년도 쓰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원고 파워포인트 내려받으시면 두고두고 학습하시고 이제 강사를 여기 이 동네 진짜 오기 어렵다. 내려서 또 택시 타고 뭐 이렇게 오니까 한 시간씩. 아, 이 근처 화곡역 근처에 맛있는 집이 뭐가 있나요? 손님들 회식하면 어디 가시나? 되지 마요. 좋은데 추천해 주세요. 이따가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네, 내려받으셨나요? 거기 하원중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톡 ICT 카톡이 선생님들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 들어와 계세요? 어느 방? 기술관 방? 국어방. 국어방? 국어방. 국어방에 계시고 국어방이 지금 과목별로 톡방이 있어서 기술과정 국어는 선생님 영어인데 안 들어와 계셔요? 아 그럼 저한테 카톡 ICT SNG에서 문자 보내주시면 카톡방에 1000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물어보면 다 나와. 답이 여기 휴대폰에서 ICT SNG를 찾아서 저에게 과목만 알려주시면 과목별 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뭐 들어와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로 엄청난 양의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 기술은 3D 프린터의 근무를 근데 3D 프린터는 일반 교사도 배우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고 싶어요. 응? 저도 배우고 그렇죠. 네.
선생님은 방법이 방법 선생님 네 사회 예. 사회도 사회 과목도 300등 정도 아 그렇죠 선생님 영어 아 영어예요 아 그렇죠 영어가 한 세 분이시네 영어과는 톡방이 이 뭐가지? 뭐가? 네가 넘겼니? 어. 뭐야? 재미가 없는 거. 이제 또 뭐가지 남네? 네, 다음. 자, 퀴즈 드릴게요.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영어 선생님은 답하지 마시고. 몇 명이니까 상품이 있어요. 네. 1,000명이요. 1,000명? 네. 상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담임 선생님이 학급 요인 이걸 애들한테 다 하나씩 사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밑에 자기 책상 밑에는 자기가 청소하고 가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오늘 여성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뭐 청소를 하는 일이 없어. 그냥 주번들은 앞뒤만 청소하면 돼. 상당히 좋은데 이런 상품 1인 1역 1인 1역 중에 이제 바느질 담당이 있어 바느질 쟤들 잘 못하잖아 단추 떨어졌을 때 반지꼬리 1인 1역 그 다음에 요거는 매직 스펀지인데 이게 잘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 물하고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책상 위에 자기 맡으면 자기가 지우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또 지각했어요. 그래서 뭐 지각했을 때 봉사를 줄래요. 의미 있는 봉사를 줘야 되잖아요. 의미 있는 봉사를 해야 애들도 또 반성하고 이런 것들은 협작치면서 요거 하나 주고 요거 다를 때까지 낙서를 지우고 가. 그러면 애들도 기분 좋고. 뭐 어떤 의미인가요? 아, 뭐 이게. 요거는 아이스 얼음 얼리는 거. 이게 아주 더울 때는 얼음이 최고의 상품이에요. 가족들에서 가재물 해오는 학생 순서대로 얼음을 한 개씩 줘. 아 진짜. 이맘때 최고의 상품이더라고. 근데 돈이 안 들잖아. 아이스 이거는 교복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롤 클리너. 이게 다 학급 비품이에요. 저희가 썼던 학급 비품. 그 다음에 뭐, 이 물티슈. 그 다음에 이거는 역할도 할 때 복면 대신에 이거 있어. 영어과에는 오늘 제가 오늘 저기 저 카페 좀 가볼래? 카페에 왼 전체를 보기 눌러서 상품? 학급 비품? 아 아니다 요게 지금 이런 상품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학급 비품으로 파이트를 사왔어요 화이트를 사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어디 가면 다 있을까? 거기 가면 다 있어요. 4,000원짜리, 2,000원짜리. 근데 저걸 사가지고 가방에다 넣으려니까 옆에 아줌마가 자꾸 처음에 보는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괜히. 근데 며칠 전, 어젠가 그젠가 SNS를 통해서 가난한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못 사가지고 뭐 그런 기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 그렇다면 서울은 학급비가 보통 2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안 올렸구나. 우리는 천호중원 교장 선생님께서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담임의 생활지도의 힘은 돈에서. 어, 너는 담임의 그 주머니에서 나온다.
우리 교장님께서 그런 철학을 가지셔서 제가 올해 30만 원 예산 초반에 책정한 걸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적어도 50만 원은 돼야 학급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그걸 쌀떡에서 인신나는 거지. 잔소리 대신에 애들 데리고 저 뭉치들하고 짜장면 같이 먹어. 늦다없이. 그러면 설명해야겠어.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해서 다 올려놓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런 훌륭한 교장 선생님들 계셔. 10만 원도 좀 아껴서 좀 학급 비품 함이 있어요. 이렇게 교실에 학교에 해마다 뭐 버려지는 기구들이 많아서 학급 비품 합니다. 담당이 정해서 이렇게 넣어서 쓰도록 해보세요. 굉장히 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교실 한 그 학급비도 제가 안 써 주고서 얘네들이 내가 또 안 써.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제가 밑땡겨서 다 써버려. 뭐 문화상품권이 필요하다면 그럼 내가 사. 내가 사서 써놓. 그럼 영수증 처리했고 그 10만 원을 총무팀장에게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게 써요. 때로는 여자애들 중에 이제 렌즈 끼는 애들이 있다고 또 뷰렌즈 뭐지? 뭐 이렇게 성 렌즈 끼는 뭐 지원해서 뭐 렌즈 세척에 렌즈 세척에 또 사고 여자애들이 선생님 남자애들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직접 교실에 직접 뿌리는 거. 패브릭스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샀어요. 그런 또 남아 한 방에 먹는 데 털어놓으면 안 돼. 또 환경미화 한다고 그 아까운 대로 여기다 벽에다 바르면 안 되지. 그래서 1년 동안 맞추시면 나가서 이거 상품 하나 골라가시면 돼요. 다 천 원짜리네. 다 천 원짜리, 다 천 원. 그 뒤에 가서, 아니. 아휴, 참. 뭐였어요? 다음 글. 다음 글. 뭐 다음 글. 게시글. 아니, 게시글. 아니, 그거 말고. 카페에서. 곧 다음 게시글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역할 제가 다이소에 이렇게 저렇게 자주 가는 편인데 오늘 다이소에 갔더니 안경 1,000원짜리가 이렇게 앵그리, 새드, 해피, 서프라이즈 이렇게 공명가왕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역할 극을 할 때 이걸 씌워주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국어에서 역할극 한다든지 영어는 필수잖아요. 영어는 리슨 그 다음에 스피크 할 때 이런 소품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그 윤서영 선생님이라고 삼선중학교 영어교사한테 시각장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이걸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 기쁨을 대놓고 하거든요. 골라서 안경 응? 말하는 트랙도 나타날 수 있잖아. 요런 요런 식의 좀 진짜는 네 파워포인트 네 사실 천명이었어요. 천명이었다가 어느 분이 그 카카오톡 사장님을 만났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있다. 천명의 제안을 풀어달라. 그랬더니 잠시 풀어줬어. 풀어진 그 틈에서 그냥 막 초대했어. 영업방이 세 개나 됐는데 아 하면 만 명 한 명 다 초대할 텐데 그래서 막 초대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막혔어. 근데 바로 저 몇 명? 1318명이야. 왜 하필 1318일까? 일산? 일반 그래서 근데 아마 신중하겠지. 왜냐면 이 서버 사람들이 접속하면 서버에 그게 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318명이 들썩들썩 합니다. 아마 서버에 누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네, 다음. 끝입니다. 1인칭, 오, 1인. 아, 그 파워포인트 내려다 보고 계신가? 아니, 그 다음. 네, 바로, 아, 지금 제 카톡 친구가 9,533명이에요. 그러면, 아, 송영호 선생님이 그 다음에 교육감 나가야 된다. 카톡 친구들 왜 많이 만들냐. 진로 지도를 위해서. 지금 선생님 계시지만, 저는 애들의 진로 희망을 카톡에 처음에 저한테 3월 2일날 카톡으로 보낼 때, 첫날부터 고민하게 돼요. 자기 이름, 장래 희망, 단기. 세 가지를 말해요. 저한테요? 그러면 그 아예 이름 자체를 암흑의 장래 희망 특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최고의 생활 지도는 무슨 지도야? 진로 지도세요. 우울한 아이들도 꿈을 잃지 않으면 살아나가. 그러니까 자기 꿈하고 씨름하도록 하는 거예요. 괜히 엄마하고 싸우지 마. 엄마는 엄마 세대야. 너는 너고, 너는 너의 꿈을 가지고 씨름해야지. 근데 제가 직업들이 워낙 옛날 같으면 뭐 공무원 그래도 뭐 이거 좀 몇 가지 되니까 아는데 요즘은 다양한 거야. 뭐 어떤 애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웹툰 작가도 뭐니? 그러려니까 제 능력을 벗어나. 그래서 바로 9,538명의 별의별 아이들이 되었지. 그 아이를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근데 가장 절실한 걸 주는 거잖아. 아이가 원하는 가장 절실한 걸 누가 줬어? 당연히 줬어. 충성, 담임에 대해서 태도 달라져요. 지금 뭐 선생님들도 자 조금씩 모으셔야 됩니다. 모아가주시면 이게 바로 스튜던트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 막힐까봐 지금 점점 궁금하고 있어요. 이게 어. 거기서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멘붕 오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뭐 지금 개인은 5,000명. 그것도 지금 3,800명이라 또 좋아졌나요? 왜냐면, 앞으로 제가 몇 년 더 해야 될 텐데, 그럼 제자들 페이스북. 지금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삼각대가, 휴대폰 전용 삼각대가 제대로 된 게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저는 수업할 때 거치 상태예요. 그 애들이 나와서 발표하잖아? 바로 찍어봐요. 찍고 바로 올립니다. 그날 페이스북으로. 그럼 역할을 한 거. 요즘 지금 재미난 세상이 별의별 게 다 되는 세상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역할을 한 거를 그러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뻥 까면 안 돼. 어떤 애들이 하냐? 너무 활발한 말이다. 너무 산만해서 저 반 스트레스 받는 반이죠. 그 반 애들은 저 수업 있다. 뜨거워. 몸이 뜨거워. 몸이 뜨거운 애들이 저 수업 잘해줘요. 카메라 들이대면 나와서 들고 찍어서 페이스북 싹 올려. 그러면 그날짜로 조회수가 200에서 800까지 나와요. 처음 중에 애들이 800명이에요. 거의 전교생이 저의 페북 친구예요. 패친 맺는 거 간단해요. 친구의 친구를 패친 맺으면 돼요. 저희 학교들은 그래서 선생님의 페북에 등장하는 거를 애들은 페북 스타라고 합니다. 송선생님의 페북에 올라가는 거를 오지.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날 넘어가. 너무 이렇게 수업시간, 그 교실 안에서 그 수업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스타일은
선생님들 MBTI 제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MBTI 이유는 뭐예요? I, IS, TJ죠? 대부분 교사들이 ISTJ예요. 그런데 교실 안에 절반 가까운 아이들은 I가 아니라 뭐야? 2단원이에요. 왜 안 돼요? 그 참난 선생님의 속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환장하는 거? 줄 보고 딴 데 보고 뭐 하고 반을 끌고 이러냐? 심신은 죽겠는 거야. 재미도 없고 나는 몸이 뜨거운데 어떻게 45분 중에 한 30분 얘네들 5분 이상도 못 앉아있는데 아주 심한 반은 7분 이상 못 앉아있어요. 그런데 어? 30분은 많이 이게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날로 먹는 게 뭐냐? 그게 결국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애들이 역할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올려놨어. 올려놓고 봤어. 그럼 무슨 뭐야? 자연스러운 학습이야. 나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어. 공부도 할 수 없이 공부. 지네들이 재밌어 듣는 거 아닌데 뭐? 그럼 이제 다만. 애들한테 이제 영상을 찍었으면 저작권료를 줘야 돼.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어떡해. 선생님 이거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저작권료로 준비한 상품이 이런 건빵. 건빵이 호대건빵이 쓰이나. 호대건빵 써보신 거예요. 인터넷에 3kg과 5kg의 호대건빵. 제가 그 일부만 봤어요. 저작권료로 어떻게 되냐. 그한테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히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손님 집어넣어요. 꽉 원하는 만큼 그렇지. 네. 네. 크레이만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잘 그러고 생기고 몇 개 안 많이 집으세요. 아예 알리 심죠. 잡을 만큼 되고 몇 개 몇 개 이거 시켜보세요. 체험 잔해 현장 가득 그렇지 가득 그래가지고 애들은 요거 싸 탑처럼 싸는 거 이렇게 제일 많이 싸우신 분께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탑을 쌓아서 몇 개인지 자선적으로 체험 아이들의 마음을 전해가 보는 거야. 이 근데 사실 건빵을 집에다 싸놓으면 맛없어서 안 먹어요. 근데 학교에 있으면 맛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그게 보통 30개 많아야 30, 40개야. 근데 애들 초상권을 30, 40개 사면 엄청 싸게 사는 거지. 자, 몇 개? 그래서 뭘? 이런 자꾸 그런 게 많은 거야. 근데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수업이야. 수업이 재미있으면 애들이 그 재미로 학교 나와. 급식이 재미있으면 4교실에 또 나와. 지금 전국의 우리나라가 그러냐?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왜 도대체 애들이 무기력해 보이냐? 아니면 산만한 ADHD? 너는 뭐 그냥 집중력 조절 장애? 무슨 뜻인데? H가 빠진 거예요? 아, 요런 용어도 있고요. H는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고. 외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요즘에 왜 이렇게 도대체 80년생 이후에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그러면서 학교 붕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이나 선생님하면 아, 기억나시나? 90년대 말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 엄청 명퇴하신 거? 그때가 바로 이에 1세대였어요. 학교 붕괴, 학교 붕괴라고 이름 지어진 1세대.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교육학자, 사회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게. 괴물들이 나타나.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engage, 참여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enrage, 폭발한다, 우리는. 열받습니다. 이 프렌스키 씨가 이 말. 참여시키자는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으로 말하면 engage me, 나를 포함시켜 주세요. 그러면 나는 enhance 어떻게 돼? 향상된다. 빛이 난다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 역할을 어떻게든 애들을 수업에 끌어들일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에다 담은 것입니다. 잠시 이제 그래서 애들이 지랄했구나. 그걸 잠깐 한번 영상을 보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영상은 아주 연기한 영상입니다. 학교 불어 시간, 동사 변화를 컴퓨터 실 많이 안 선다죠? 소리가 안 나죠? In 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So, I'll give you the affirmative. Je vous donne l'affirmative. And you'll give me the negative. Negative. Okay? Okay? Okay. Okay. Je me suis levé. Okay. Somebody? Anybody? Okay, I'll do this one for you. Je ne me suis pas levé. So the affirmative was je me suis levé. And the negative was what was it? Je ne me suis pas levé. Let's try another one now. Okay, so we're doing conjugation of pronominal verbs. Conjugaison des verbes pronominaux in the negative form. Tu t'es levé. The negative form of that one is. 됐어. 자, 이게 근데 현재 옆에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주도의 오름중학교에 강의 한번 갔어요. 근데 오른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의 고민이 뭡니까? 아이들이 어떤 낯선 행동을 합니까? 지금 저기 화면 속에 열거된 모습을 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런 장면이 없다면 선생님은 굉장히 능력 있고 행복하신 거예요. 전국이 저런 행동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다음. 자, 대한민국 학생들은 졸지 않는다. 잔다. 왜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다음.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선생님들은 무기력해서 그렇다.
아니면 간밤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 학생들은 반대에 반대. 수업이 재미없어서 잘 준비를 하고 새벽 4시까지 열심히 하면 오전 내내 잘 수 있다. 우리는 얘가 게임 중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잔다 생각해요? 근데 반대. 저놈의 수업을 내가 안 듣는 방법은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려다. 다음. 여기. 그래서 뭔가 애들에게 재미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게 좋은데, 일단 구글의 학습자를 찾는 검색의 비기를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구글 열어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구글에서 없는 자료가 없는데, 쪽집게 검색이 안 돼.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되잖아. 단원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검색하네. 아까 언어 이야기? 네. 야, 언어 이야기. 전체에서 문법? 문법 이야기라고 했죠? 네. 그럼 한 칸, 문법하고 한 칸 띄고 언어 이야기. 선생님들은 선생님 단원으로 문법 없이 없으면 별로 안 나온다. 국어라는 글자를 하나 치죠. 몇 학년인가요? 그렇게 봤어. 중학교 1학년. 1학년? 1학년이란 말도 치고. 감식이 좀. 여기 보세요. 문법 단어의 첫째 시간이라고 네. 그런 건가요? 기술 저는 요즘 배우는 과목 배운 단어 대단어 네? 아니 소단어 소단어는 쓰면 좋아요. 네. 저 이렇게 찾아봤는데 갑자기 식사하셨는데 역사는 선생님 영어가 단어 제목 Animal Like Us 네? Animal Like Us Animal Like Us 저 그렇게 어떻게 아 영어로 Animal 우리를 닮은 동물들 그쵸? Likes 하지 않는 걸 보면 네. 우리를 닮은 동물을 Someone Like You 합성 중에 Someone Like You 당신을 닮은 그 누군가 근데 아주 썸은 무식하게 썸은 나이스이지 썸은 나이크냐 당신 같은 그 누군가를 나는 만날 거야 아니 이제 그 노래였잖아요 네. 자 애니멀 라이더스인데 첫 번째 때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에게 유의한데 이게 지금 외국 자녀까지 있단 말이야 외국 자녀까지는 오히려 이거는 과잉 정보가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검색 언어를 뭘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검색 언어? 우리 한국어 웹페이지만 검색하는 게 좋다. 어디를 누르냐? 여기 검색 오른쪽 검색 도구를 눌러서 아니 검색 도구 밑에 메뉴 중에 검색 도구에서 모든 언어에서 뭘 선택한다. 한국어를 선택한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를 제거할 수 있죠. 적어도 이제 첫 번째 팁입니다. 한국어 두 번째는 양쪽에다가 겹다운표를 찍으면 겹다운표 찍으시면 요 문자열이 다 들어간 웹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연산자 이러면 머리 아프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설명해 줄 때 얘들아 자 숙제 낼 때 이거 가르쳐줘 손가락이 들어가서 형님들도 들어오세요 그러고세요 어그로 검색할 때는
딸랑딸랑 시작. 딸랑딸랑 이거 가르쳐 줘. 그럼 애들이 안 잊어버려. 청각의 호산. 딸랑딸랑 하시면 딱. 검색했니? 얘가 왜 검색 도구가 없지? 현장이 왼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어요. 아, 이미 됐으니 왼쪽에 있구나. 네, 두 번째 팁은 이제 항상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어구일 경우에 단어일 때도 그런데 탑다운 펼치시면 검색 지존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교생 선생님이 와서 이 내용 가지고 뭐 연구수업 해야 되죠. 그래서 연구수업의 기본은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를 찾아보십시오. 그치. 여기다가 한 칸 띄고 PPT만 넣어도 파워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아예 파워포인트만 찾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파일 타입 PPT예요. 여기 보시면 FILETYPE 타입 그리고 땡땡 콜론을 찍어요. 파일 타입 다음에 콜론을 찍고 빈 칸을 없게 하고 콜론하고 PPT. 이게 공식이에요. 자, 보세요. 애니멀 라이카스 격단표 찍고 자 이제 단원의 학습 자료를 만들지 마셔라. 왜냐면 이제 만들면 손해입니다. 왜냐? 교과서가 언제 바뀌어? 교과서 내년에 끝이야. 만들면 손해야. 야, 한 1년밖에 못 쓰는데 이제는 검색해서 찾아 써먹어야 돼. 근데 가장 많은 때예요. 올해 내년이. 애니멀 라이커스 하고 파일 타입 PPT 콜론하고 PPT 이렇게 전부 PPT 써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PPT 앞에 PPT만 나와요. PPT 대괄호 치고 PP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볼게요. 오케이 성공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다 됐어요.